짜자잔! 서준이 다락방입니다. 너무 좋아해. 좋아?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잼바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 지우 다락방 꾸미기에 이어서 서준이 다락방 꾸미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지우 다락방을 보고 서준이 엄청나게 부러워했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만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빠가 좀 힘들지만 힘을 내가지고 서준이 다락방도 한번 멋지게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준이 다락방의 컨셉은 게임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닌텐도도 하고 핸드폰 게임들도 할 수 있는 서준이만의 아지트를 한번 만들어볼 거거든요. 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에? 자, 여러분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해보는 거라고 지우 때보다는 좀 빨리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딱 앉아서 게임도 할 수 있고 귀여운 인형들, 특히 아 제빠 이거 오늘 처음 봤는데 고슴도치인데 털도 부드럽고 너무 귀엽죠. 그리고 여기 TV 앞에 있는 것들 한번 보세요. 스키즈볼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알랑말랑한 느낌인데 너무 귀여워. 얘네 이거 봐요. 강아지, 고양이, 뭐 펭귄, 원숭이, 코알라, 여우까지. 자기만의 다락방을 너무나 기다려온 서준이에게 우리 빨리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되겠죠? 까옵시다! 서준이가 어디에 있을까? 어! 어, 김서준 너 여기 있어 왜? 제빠 제 다락방도 꾸몄어요? 제빠가 다락방 꾸미는 줄 어떻게 알았어? 다 꾸몄어! 어디 궁금하지? 한번 들어가 볼래요? 어, 그럼 한번 같이 올라가 보자. 네. 짜자잔! 서준이 다락방입니다. 너무 좋아해. 좋아? 네. 이쁘게 꾸며진 것 같아? 네. 서준이도 누나방처럼 빈백을 많이 놔줬어요. 거기 녹색 빈백 어때? 좋아요. 그 뒤에 무지개 같은 게 서준이 머리를 댈 수 있는 거야. 감쌀 수도 있고 바닥에 앉을 때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고. 옆에도 한번 봐봐요. 동그란 빈백. 우와. 귀여운 아 누구야 걔? 거슴도치. 어, 거슴도치 인형 있어. 쑥. 야, 서준이 크기에 딱 맞는다. 어때? 편하네? 네. 그래, 밑에 봐봐, 이거. 방석인데 퍼즐 모양처럼 생겼지? 서준이 목에다 껴도 되겠다, 이렇게. 목에다 껴, 뒤로. 그렇지. 서준이 머리가 짧아서. 제빠가 꾸민 거 한번 둘러봐봐, 저쪽에서부터 한번. 자, 여기 TV에 뭐가 있어? 게임! 닌텐도 스위치 바로 할 수 있게 제빠가 다 연결해놨지. 그리고 저기 봐봐, 바닥에. 저기 공처럼 바꿔놓을 수 있는. 아니 그 럭비공. 아, 제빠한테 한번 던져봐. 촤! 어때? 맞아도 안 아프지? 네. 어, 그리고 밑에 또 이게 무슨 공이야 또? 야구공. 오, 야구공. 자, 투수 김서준. 포수에 던졌습니다. 아, 볼. 또 옆에 있는 건 뭐야? 이거는 핸드볼? 배구공? 하여튼 무슨 공이 있습니다. 오, 잘했어. 그리고 옆에 이거 무슨 인형이야? 티라노사우루스. 서준이 왔는데? 우와, 되게 크다. 어, 귀여워? 네. 그리고 옆에 닌텐도 스위치가 있고 그 옆에 있는 게 이게 뭔 줄 알아? 느낌이 되게 신기해요. 누나 방에서도 있었지? 네. 서준이 여기 동물별로 있어. 동물 한번 맞춰. 강아지. 거? 강아지? 오, 그리고? 어, 쥔가? 쥔? 고양이 같잖아, 고양이? 어, 그러네요, 고양이. 어, 고양이 같고. 부엉이. 다리, 날개까지 있어? 네. 완전 귀엽다. 그리고 여기 또 있어. 봐봐. 원숭이. 어, 원숭이. 귀여운 원숭이. 또? 코알라. 오, 그러네. 여우. 어, 누나 방에 있는 네. 그 여우처럼 생겼다. 그리고 여기 나무늘보도 있어. 나무늘보 인형. 나무늘보 엄청나게 느린 나무늘보. 옆에 또 인형도 또 있어요. 봐봐요. 거북이. 거북이 인형도 둘 다... 있고. 어, 둘 다 느리네. 샥. 샥. 귀엽다, 샥들. 그렇지? 닌텐도 한번 해봐, 앉아서. 어, 네. 자, 어디 앉아서 할 거야? 여기야. 거기 딱 앉아서. 오.
여기에 선물이 있다. 서준아. 네? 이 멋진 방을 누나한테도 보여줘야 되지 않아? 뭐 그러네요? 어, 누나 좀 불러봐. 누나! 지아 이리 와봐. 서준이 다락방 꾸미고 봐야지. 와! 어때? 와, 이것도 엄청 크고 TV도 있고. 어. 너 인형 뭐 있어? 무슨 거지? 어? 이거 털 진짜 부드럽다. 그렇지. 털이 막 반짝반짝 빛나. 원래는 되게 뾰족뾰족한데 반대인데 완전? 부드러운 고슴도치야. 지우 여기 서준이 방에서 뭐가 제일 좋아 보여? 과자. 과자? 어 맞아. 서준아 우리 집 간식 있었잖아 그렇지? 네. 제빠가 지우 거기 책 보는 방에도 과자하고 간식 좀 놔줄게. 네, 책 보면서 간식도 먹을 수 있게. 네. 서준이는 지금 여기 서준 제빠가 꾸며진 이 방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TV. 누나랑 주말에 여기서 닌텐도 하면 재밌겠다. 그렇지? 어, 네. 아, 좋았어. 그러면 서준이 다락방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